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가을빛이 곤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와 충남 곳곳으론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밤사이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와 충남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120mm 이상, 부산과 영남 해안에 8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강한 바람도 몰아치겠습니다. 오늘은 내륙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내일은 해안과 제주에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또 모레까지 해안가에선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선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강한 비바람으로 더욱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19도로 출발하겠고요.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엔 남부지방에, 화요일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